안녕하세요. 수도사입니다. 좀 바쁜 일들이 있었던 관계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3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대왕딸기 만들기입니다. 수도사의 물레기법으로 손쉽게 딸기 몸통을 쌓아줍니다. 이렇게 몸통 완성이면 참 좋겠지만 씨가 박힐 부분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두툼하게 덮어줍니다. 이제 이걸로 축구해도 될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딸기가 많이 큰 관계로 대왕 인두기를 꺼내서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왕 딸기에는 대왕 인두기. 대충 보면 잘 다듬어져 보이지만 이렇게 평평한 인두기 팁으로 눌러보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누르기 기법으로 좀 더 평평하게 만들어준 뒤 문질러 줍니다. 이제 귀이개 모양 인두 팁으로 씨박을 부분을 파냅니다. 부드럽게 해주고 사포질하기 전에 라이터로 표면을 녹여서 좀 더 평평해지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포질 2시간 할 거 1시간 3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근데 이 큰 걸 라이터로 녹이다 보면 라이터가 과열돼서 폭발할 염려가 있으니까 두 개로 번갈아 가면서 식혀주면서 작업을 합니다. 꼭지 부분 그라데이션 살짝 만들어주고 갈아주고 라이터로 표면 정돈해주고 이제 한땀 한땀 씨박는 시간입니다. 씨가 좀 깊숙이 붙으면 좋겠지만 사람도 눈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듯이 딸기도 씨가 튀어나온 애가 있을 테니까 그냥 붙여줍니다. 씨바라 씨. 네임펜으로 톡톡 찍어줍니다. 이제 잎을 만들 건데 조각돌을 이용해서 실리콘판에 자연스럽게 무늬를 파주고 OHP 필름을 부착한 아크릴판으로 눌렀다가 찍으면 떼어냅니다. 잎을 붙여줍니다. 면봉으로 잎을 살짝 채색해줍니다. 잎에는 무광마감제, 몸통에는 유광마감제를 칠해주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